네, 안녕하세요. MC 데스석입니다. 쇼미더머니4의 죽부인을 들고 나와서 화제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계속 꾸준히 곡 만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쇼미더머니3를 보고 있었는데 딱 이게 준결승 뭐 결승 그때쯤 가면은 랩들이 좀 사실 다 비슷비슷해지는 감이 있어요. 내가 뭐 어렵게 힘들어왔지만 뭐 다 싸워 이길 것이고 막 무찌르고 내가 짱이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뻔하다 해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르게 멋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 완전히 들으면서 어이없게 뭐 랩을 만들 수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죽부인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라임을 짜맞춰가지고 죽부인 꾸인꾸인 이게 생각이 나는 순간 곡이 된 거죠. 왜냐면 이게 딱 들리는 순간 아 이건 뭔가 진짜 제가 제 입에서 말했는데 제 입에 딱 감칠맛 나게 붙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예 그 후크만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뿌리를 뻗은 곡으로 만들어진 거죠. 산이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제일 원했던 심사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축부인 들고 이제 하는데 다른 분들은 조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산이는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좀 즐겁게 반응을 해줬고요. 그 방송에서 보였듯이 같이 덩실덩실 춤도 추면서 또 끝나고 나서 멘트는 아 이렇게 자기 아버님도 요즘 자기가 랩하니까 뭐 라인 맞추신다고 막 그러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힙합을 널리 그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다고 말하고 목걸이는 안 좋고 그냥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나쁜 소리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뭐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 특정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제가 더 콰이엇을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닌데 만약에 이제 더 콰이엇이 심사를 봤는데 3초 만에 지나갔으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 것 같아요? 3초 만에 지나갔으면 이제 죽부인 뿌인뿌인 거기까지도 못 갔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셨는데 예. 되게 허무했을 거예요. 일단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예. 그 전날 아침 7시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 5시쯤 아. 22시간 만에 거의 심사를 본 건데요. 뭔가 해보기도 전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허무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메이커들이 조금 너무 욕심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오디션은 K-POP 스타건 뭐 예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아. 예선에서 웬만큼 걸러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탈락시키고 그 합격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쇼미 같은 경우에는 힙합의 그런 특성 때문인지 참가자들을 일렬로 쫙 줄 세워놓고 가면서 진짜 난곡불랑의 최종 보스처럼 다 이렇게 막 쓸어버리는 듯한 그리고 참가자들 절망하는 듯한 그림이 예쁜 거지 PD가 보기에 이걸 씹고 싶은 마음에 무리수를 든 거예요. 이제 사람이 22시간을 그렇게 막 기다리다가 랩을 해가지고 제대로 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다 들어주고 싶지만 뒤에 몇 명 남았는지 아는데 그것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건 사실 프로그램 제작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틀에 나눠서 했지만요 사실은 쇼미가 좀 이 그림을 포기하고 예선을 통해가지고 좀 더 심사다운 심사 그거를 좀 추대해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슈스케 같이 이제 그런 구성 말씀이신가요? 뭐 슈스케처럼 뭐 방에 앉아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저는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뭐 이런 게 꼭 아니더라도 조금 뭐랄까 일단 양에서 지금 뭐 9,000명 몰렸다는데 9,000명을 그 다 심사 본다는 거는 제대로 보기가 힘들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 지경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처세의신이라는 광고를 찍으셨잖아요. 유튜브에 올리신 걸 제가 봤는데 예. 그 제작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곡이 나오고 제 매운 울부짖음 신곡이라는 곡이 나오고 한창 화제를 몰고 있을 때 제 패친 중에 한 명이 출판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조금 바이럴하게 그냥 재미있게
이런 거 한번 찍어볼 수 있겠느냐, 저 예산으로. 그래가지고 뭔가 제가 랩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만드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혼자서 구상, 스토리 짜고 구상하고, 그리고 지인들 불러다가 뭐 같이 찍고 그렇게 만들게 됐어요. 혹시 뭐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힘든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나란 사람이 제일 처세를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어떤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런 굳어진 위계 질서라든가 그런 건 아랫사람이 참고 넘어가야지 이런 걸 잘 못해요. 내가 제일 처세를 못하는 사람인데 처세의 신이라는, 처세를 어떻게 잘하나. 이거 책을 읽어보니까 직장 내에서의 직장 상사, 직장 후배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 뭐 사람과의 관계 그런 거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대1로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살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내가 이걸 광고한 게 맞나 했는데 생각을 뒤집어 보니까 이제 나처럼 했다가 회사에서 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 책이 필요하다, 처세의 신,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짜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따라라는 곡을 만드셨잖아요. 되게 이슈도 되기도 했고. 그거를 직접 그 딸 두 분이 들으셨을 때는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몰라요. 노래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은, 깊은지는 모르겠다만, 애들이 자라나면서 나랑 점차 멀어져 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철없어가지고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데 뒷자리 애들이 타고 있잖아요. 따라 들려달라는 거예요. 뭔가 되게 민망한데 나는 녹음된 보는 없으니까 MR을 틀어주고 그게 내가 랩을 하면 쟤들이 따라 불러요. 딸아들이 따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얘기하고자 싶었던 거는, 딸이 커가면서 한국의 아버지로서 너무 바빠지고 그러면은 순간순간 멀어지는 이 느낌, 그거를 조금 잡고 싶었는데, 나중에 커서 애들이 들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볼 때가 있겠죠. 다른 곡 준비하시고 있으신가요? 네, 지금 하나 컨셉만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곡을 써온 거는 맨 처음은 이제 힙합이면 맨날 저래야 돼 하면서 뒤틀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좀 나왔던 거고, 그 뒤에도 조금씩 계속 뭔가를 뒤트는 그거를 제 기본 모토로 삼았어요. 제가 치고 빠지기, 뭐 미니멀하게 가기, 패러디하기, 또 말 꼰다거나 어떤 얼척없는 개그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버무리려고 하는데, 이번 지금 컨셉 잡은 거는 가장 미니멀하게 힙합을 만든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 비트의 세련미나 뭐 플로우나 이런 걸 추구하지 않고 가장 원초적인 모습으로 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한번 계획은 잡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늘 계획은 잡아놓는데요, 언제 이게 완성될지 제가 참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바쁘셔서 그런 거죠. 그렇죠. 바쁘고 이제 남는 시간은 잠을 줄이는 건데, 그것도 요즘처럼 바빠서 저는 힘들죠. 왜냐면은 오늘 밤 당장 내가 잠을 줄이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다음날 나의 수업에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그거는 프로페셔널 자세가 아니고 돈 받는 입장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자고 써야 되는데 그래도 무조건 자야지 하는 그런 지금 경계선에서 살고 있다. 혹시 그 학생들이 대석 형님을 알아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학원에서 가르친다면 한 명이 알면 쫙 다 퍼질 거예요. 그 선생님 그걸 해, 쇼미더머니에 죽부인 들고 나왔대, 뭐 그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형 과외를 해가지고 기업에서 학생하고 배정을 해주면은 이제 제가 거기 가서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명이 모르면은, 한 명이 알고 있다고 다른 애는 안 퍼지죠. 학생들 기립도 서로 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살짝 그 느낌이 있어요. 약간 슈퍼 히어로 같은? 슈퍼맨이 이거 벗으면은 슈퍼맨이 되죠. 배트맨이 이거 쓰면 배트맨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과 음악인들의 모습 두 개를 서로 이렇게 같이 가져간 그런 또 재미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나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른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관종 욕구? 뭔가 좀 튀는 행동을 하고 그거 봐주기 원해서 시작한 거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일종의 받았는데 음악을 완전히 포기를 했었는데 아저씨도 음악을 하는 걸 보고 다시 시작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되게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멋있는 음악, 잘하는 음악은 아닐 수 있겠지만 또 저만 볼 수 있는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저만 할 수 있는 소재 이런 것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전달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도 음악을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일단 그 위치에서 제 존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MC 데썩이라는 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거의 음악적으로 했던 활동들, 공연에 관한 소식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까지 냈던 비디오라든가 그런 것들에 다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제가 공연을 지금 당장은 바빠서 많이 나가고는 있지 못하고 있지만 차 안에서 라이브라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몰고 뮤지션들을 찾아가지고 옆에 태워놓고 같이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거를 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소소하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로들을 찾아가지고 저랑 만나주시면 항상 저는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네요.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 부응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